을 했어, 갑을, 그죠? 병정은. 인오술. 사유축이잖아. 할 것도 없이, 여기 술, 해? 병화가 해술 만나, 요금, 뭐니까 쓰임이 없잖아. 근데, 축인이 나왔어. 축인이 나왔다. 정화가 사유축을 하는데, 인 중에 뭐가 있지? 병화가 있잖아. 정화가 병화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가는 묘지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경. 사유축. 신자진. 축인. 그러니까, 갑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죠? 신자진, 사. 그러면, 여기 뭐지? 여기에 사중 경금이 있잖아. 근데 신자진은 천간에 신금이 삼합이잖아. 신금 삼합이 경금 만들어냈잖아. 그치? 마찬가지, 임계는 아까 했잖아. 신자진. 명확해요? 어떻게 더 이상 명확하게 설명해? 그러니까 이거를 시간 단위로 따지면, 시간 단위로 따지면 이렇게 보면 돼. 인오술축 이렇게 돼 있어요. 병정이 그지? 인오술축. 그러면 항상 삼합은 뭘 고민을 해야 되냐면 인오술축 과정에 물질이 얼마만큼 생겼냐를 따져야 돼. 실제로 인오술은 인오술이라는 술토에서 물질을 완성해야 돼. 물질을 완성하는 과정이 인오술이 좋아요, 인오가 좋아요, 오술이 좋아요, 인술이 좋아요. 당연히 인오술이 좋잖아. 이게 다 있어야 시작도 있고 중간도 있고 마감도 있잖아. 그런데 인술만 있거나 오술만 있거나 뭐 어? 인오만 있으면 뭔가 말이 안 되잖아. 뭔가 부족하잖아. 시작이 없거나, 완성이 없거나, 중간이 없거나, 그렇잖아. 근데 거기 하나 더가 축토까지 가는 거야. 이것이 오축이지. 생왕묘의 왕지와 왕지의 묘지가, 이거 뭐냐면 오중종화가 축토의 묘지를 만난 거랑 똑같잖아. 그죠? 오중종화가 오축으로 문제가 생기잖아. 근데 여기에 축인이 있네? 마찬가지 여기에 병화가 있는 거야. 그쵸?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마찬가지라. 고로. 음간은 묘지가 없어. 그래야, 만약에 이게, 이 논리가 틀렸다고 그러면 나머지들 다 마찬가지 틀려야 돼. 안 틀려. 틀릴 수가 없다고. 세상이 양음, 양음으로 순환한다는 논리가 틀려야 된다니까? 저게 틀릴 거면? 이러면, 천년 동안 묘고도 구별 못한 거 분명히 내가 구별했어. 했잖아. 반박을 하시오. 틀렸다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틀렸다면. 못하지. 맞거든. 명확한데 뭘. 이게 묘고, 저기, 진술 중리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면, 뭐, 예를 들어서, 도대체 진미 술축이 뭐냐, 이거지. 모르겠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지장간을 보는 거야. 지장간을. 을계무. 이 지장간을 봄으로써, 아, 여기는 을계무. 모두 발산하려는 작용밖에 없는 거구나. 이거를 사람들은 이걸 그래서 봄이라고 했구나. 근데 왜 저런 생각을 못하냐면 격을 잡는다고 지랄하니까 저런 생각을 못했고 각각의 글자가 어떤 에너지 성격이라는 걸 배울 생각을 안 하니까 모두 밖으로 돌아다닌다는 그 느낌이 없으니까 봄이라는 진토의 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물텀벙이나 헛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저게 어떻게 물텀벙이가 되니? 산과 둘로 싸돌아다니는데 저기서 무슨 수영하고 있니 봄에 환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아 진토는 왜 봄이지? 지장간을 해보는 거야. 아 을계무. 아 을목은 밑으로 내려봐. 묘목. 개수는 자수. 아 잡묘형이구나.
잠이 형으로 수기가 부족해지고 있구나. 간지를 바꿔보니까 계묘네. 아하, 계수가 면목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봄이라고 하는구나. 어디서 일어나냐? 무토에서 일어나는구나. 이게 첫 번째의 진술충미를 이해하는 방법이야. 더 이상 할래야 명확할 수가 없다니까, 이걸로 하면. 뭐, 미토는 정을기구나. 아, 정화는 밑으로 오하고, 을목은 묘목이지. 묘파가 일어나는구나. 미월에는 묘파가 일어나고, 기토에 저장하니까 묘목이 그냥 맛이 가는구나. 그러니까 육체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구나.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럼 간지로 바꿔봐. 아, 정묘. 그럼 정화가 묘목을, 그 움직임을 제한하는 거구나. 아, 그래서 교육이 나오는구나. 혹은 뭐, 육까불이 육체를 장식하는 개념이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길을 잃을래야 길을 잃을 수가 없다는 거지. 이미 명확하게 그 의미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입을 해보는 거야. 아하, 봄에는 이렇고, 여름에는 이렇고, 가을에는 이렇고, 겨울에 이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성격이 혹은 애정관이 혹은 물질관이 사회관이 인맥관계가 인간관계가 뭐 어느 게 제일 촐랑거리며 인맥이 좋겠어? 진토야, 미토야? 당연히 진토지, 그렇잖아. 하지만 진토에서는 좀 순수하게 하잖아, 순수하게, 그렇지? 미토에서는 D를 원하는 거야, D를, 그렇잖아. 맞죠? 그런 거 가만히 생각해봐. 그럼 연애지를 하는데 집착이 제일 많은 글자가 뭐겠어? 당연히 축토일 거 아니라고. 식구와 같은. 넌 한번 나한테 물리면 절대 못 벗어나. 뭐 이런 거잖아. 술토는 뭐야, 뭐.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봐. 그런 식으로 가만히 가면 생각을 해보지. 그러고 놓고 이제 나중에 이것이 두 개로 하는 거야. 진미, 미술, 뭐 술축 촉진 이게 이제 두개 관계를 보는 거야. 뭐 진술축 진술미 이건 세개 관계를 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삼형론에 다 설명을 했잖아. 둘이 어떻게 된 거. 그거는 이제 뭐에 대한 거지? 이제 삼형에 대한 거지. 그럼 지금 각자 다 틀리잖아. 뭘 보느냐? 계절로 볼래? 지장간을 분석을 할래? 그 지장간 속에 있는 자형의 문제를 볼래? 다 틀리잖아. 그다음에 진술충미라는 게 묘고지. 왜 묘고지? 아, 묘고라는 거는 삼합운동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삼합운동이 뭐지? 아, 물질을 시작해서 기가동에서 질로 완성하려고 하는구나. 질로 완성한 다음에 새로운 양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구나. 아, 그게 삼합운동이, 그 삼합운동을 마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물질이 있겠구나. 물질이 있으니까 새로운 양기가 있겠구나. 아, 장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거기 있네. 진종 을목이 있으니까 사준 경금이 나오고, 목이 금으로 바뀌고, 그죠? 금이 목으로 바뀌고, 수가 화로 바뀌고, 화가 수로 바뀌고, 진미 술축에서 그런 일을 하는구나. 그걸 하나씩 이제 정립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이해를 했고 났더니 아또 묘고가 있네. 근데 묘고는 또 뭐지? 왜또 묘지라고? 아 이거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구나. 말은 그런 식으로 시부렁거리는데 왜다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걸 설명을 못하지?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야. 왜 못하는데 그러면 몰라요. 굉장히 수줍은 얼굴로 몰라요 이러지. 근데 곧 음가는 묘지가 없어요. 그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하냐고? 못해. 설명 못하면 그런 말할 수가 없다니까? 지금 설명했잖아. 분명히 그게 맞잖아.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또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십신인묘라고 들어봤죠? 십신인묘. 안 들어봤나? 인묘라는 것도 있다고. 인묘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병수로래. 경오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병화가 남편이잖아. 술토는 병화의 묘지잖아. 술토는 병화의 묘지야. 그죠? 그러면
지금 병화가 경금 입장에서 뭐지? 편관이 있고 남편이잖아. 그죠? 그럼 저런 걸 뭐라 그러냐면 편관이 임묘한다고 그래. 왜 편관이 임묘한다는 뜻은 뭐냐면 편관이니까 이거 십신이잖아. 십신. 그지? 십신 임묘. 그럼 저게 뭐가 문제지? 궁위를 무시한 거야. 궁위가 지금 어디 있지? 월에 있잖아. 일에 있는 게 아니잖아. 궁위 무시했어. 두 번째 뭘 무시한 줄 알아? 수로라는 시공, 월지 시공을 무시했어. 수로의 시공에 필요한 건 뭐지? 병화잖아. 일지가 오화야. 좋아, 나빠? 남편이 좋잖아. 그런데 또 불구하고 궁위도 무시하고 월지 시공도 무시한 상태에서 저러면 무조건 남편 죽어야 돼. 십신인묘로 병화가 술토의 묘지를 만나서 죽어야 된다니까? 저건 누군지 알아? 영국 마가렛 대처 수상의 사주야? 지 남편하고 73세까지 같이 살았어.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야기했잖아. 그 문제는 뭐다? 첫 번째, 십신인묘 궁위를 무시했다고. 십신만 강조한 거야. 두 번째, 월지 시공을 무시했다니까? 병화가 술토에 기어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 병화가 술토에 화기를 공급해주는 그 역, 거기다가 일지가 오하니까 더 좋잖아. 그치? 그냥 좋은 거야. 남편도 좋지. 그러니까 명곡 수상을 했을 거 아니라고. 남편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병술 경자에서, 그럼 뭐 어떻게 되지? 그럼 나쁘지. 하지만 또 그 나머지 것들이 화기로만 둘러싸여 있다면 일지 남편이 경자에서도 나쁘다고 할 수가 없지. 사우나 역할을 해주니까, 그치? 그건 이제 구조를 따진 거야. 하지만 일지에 자수 있는 것보다 오화 있는 게 홀랐지. 물론 병경자로 될 수도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금은 자수를 싫어한다고. 언제든 탈선할 가능성이 있는 놈이라는 거잖아. 근데 오화가 있으면 탈선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야. 그리고 당연히 다른 쪽에서 개수나 자수나 이런 게 있으면 홀 구조가 좋아지는 거지. 왜냐? 배우자가 좋은 역할을 한 상태에서 나머지 것들이 나머지 작용을 해주죠. 보충해주는 개념이니까. 맞아요? 그렇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라고, 생각을. 그럼 저거는 이제 인묘에 대한 부분이야? 그럼 십신 인묘가 지금 맞아 틀려? 극히 겸손하게 맞을 수는 있겠지. 100개 중에 한 개가 맞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겸손한 태도로. 근데 뭐 십신 인묘라고 하면 다 돼지는 줄 아는데 안 되죠. 죽어. 저거 왜 안 죽지? 그래도 안 죽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이걸 자세히 해야 되는데 내가 자세히 할 여건이 안 돼. 질문을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여기서 남편 죽으려면 인년에 그래서 죽일 수도 있지. 아니지. 그러니까 뭐 이민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인호술로 이게 결혼한 상태니까 인호술 삼합으로 나갈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임수가 병화를 때려줄 수 있지?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죽일 수가 있지. 우리가 목적은 남편 죽이는 거잖아. 그치? 우리는 좀 너무 잔인한 느낌이 있어. 그치? 어떻게 하면 남편을 죽일까를 고민하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술. 인미, 신, 지지신, 축, 해진. 이거를 귀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얘들은 인사신에는 생지로 팔팔해야 돼. 막 새로 생기가 동해야 돼. 그런데 뭐 술토에 들어가고 미토에 들어가고 축토에 들어가고 진토에 들어가는 걸 오네? 안 오네. 그래서 그 묘지에 들어가는 꼴이니까는 죽으러 가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 그거를, 그런 이체를 귀문이라고 표현했다고. 그러니까 안 뒤지려고 똑똑하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누구, 혹시 있는 사람 없어? 아, 사술? 그래서 똑똑하구만. 그게 견디고 있는 거야. 125 이상이니까. 그래, 쉽지 않다니까? 그러면, 귀문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흉이라고 보잖아. 흉. 그치? 그런데 똑똑. 요거는 괜찮은 거지.
근데 물론 잔대가리 뭐 이렇게 뜨지. 하지만 물질의 묘고 입장에서 보면 저게 돈이요. 그러니까 귀문으로 보는 순간 저게 돈이 많은 조합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술이다 그러면 인오술 삼합이 오화에서 병정 이렇게 되는 바뀌는데 사화에서 병화가 있고 병화가 술토에 들어가고 오중 병화가 술토에 들어가고 이 양기가 술토에 들어가면 다시 해수로 나갈 수가 없잖아. 왜? 병화는 술토에서 묘지잖아. 더 이상 안 나가잖아. 아까 우리 분명히 못 나가잖아. 해수 임수가 있으니까 못 나가. 근데 뭐가 나갔지? 정화는 나갔잖아. 그치? 그건 나가는 거야. 하지만 병화는 못 나가는 거야. 맞죠? 그럼 뭐지? 사술, 이건 돈이 된다는 거지. 돈이 될 때, 돈이 되는데 진짜로 돈이 되는지를 뭘 봐야 되는 거지? 궁위를 봐야 되는 거야. 일지에 있냐? 월지에 있냐? 연지에 있냐? 일지에 있어야만 연월에 있는 병사를 일지로 끌고 오면 그게 수백억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건 뭐지? 또 전혀 다른 얘기지, 그치? 귀문과 전혀 다른 돈 되는 묘지 작용에 대한 거야. 그 엉터리가 되게 많은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우리에게 편협한 마인드를 심어준 거야. 항상 반쪽만 보게 만들어준 거라니까. 원진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술이 돈이 된다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십신명칭 때문에 병술이 월에 있으면 경금 일간 입장에서는 무조건 남편이 돼지야 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안 뒤져가지고 개리랑 둘이 어떻게 하면 돼지게 할까 연구하잖아.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해진 어떤 한쪽의 이 룰만 하면 나머지 걸 못 봐. 격국일에 들어가면 나머지 것을 못 봐. 시공간이 존재하는 것도 못 봐. 그러니까 맨 격국 무슨 게 이거 시공간을 볼 생각도 못 하는 거야. 지금도 분명하게 이거는 돈이 되는 조합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잖아. 근데 돈이 되는 조합인데 뭘 감안해라? 궁위를 봐야 되는 거야. 이건 다 설명했던 것들이잖아. 그치? 그럼 지금 하나하나씩 다 설명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또 이렇게 하고 넘어가. 자, 지금 몇 시야? 자, 5분만 쉬고. 이거 또 뭐에 대한 거였지?